여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같잖아요. 아주 활기차죠? 자, 노래 틀어주신 선생님 와서 상품 골라가세요. 내가 배달해 줄까? 자, 이런 노래 부를 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말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표시문이 다이소에 가시면 1,000원입니다. 아이고, 요건 할로윈데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아니, 이 정도 하는 건 애들이 이거 쓰고 싶어서 한다니까. 요즘 애들이 코드가, 재미 코드가 있어요. 애들 저격하는데 애들 취향을, 트렌드를 쫓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와, 애들. 여러 개는 하고 싶어서 나와. 지금, 제가, ADH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야, 지금. 영국도 그런 거 알고 있고. 근데 우리는 ADHD에 대해서, 그동안 대응법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ADHD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기 지금 여기 선생님들 근데 그냥 한번 재미가 좀 녹음을 해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제가 다 작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도대체 송중래는 무슨 시간일지만 제가 좀 그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근데 올림픽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천천히 뛰는데 한 시간 동안 심심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인성 교육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씩 만든 거예요. 뒷배경으로 노래하시는 선생님은 영어과의 이선 선생님이신데 노래를 워낙 잘하셔. 그래서 제가 노래만 올려놓으면 반주까지 해가지고 노래를 올려주십니다. 전속 가수처럼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 ADHD에 대해서 우리가 특단의 이해도와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교사가 물론 ADHD는 관심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교사나 부모의 관심보다 누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물의 관심.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서로 ADHD를 이해하자는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죠. 근데 이 교육이 안 되면 아, 저 새끼 ADHD인가 봐. 이게 뒷담만 가게 돼. 그 ADHD가 뭐 잘못이야, 이게? 그 책도 좀 있으면 ADHD 먹을 사람에 1절 나 된다고 공격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리는 건 안타깝지만 ADHD 애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그 비난을 잘 듣습니다. 왜냐? 머리에 생각하면 이미 입 밖에 말이 나와 있어요. 본인도 황당한 거야. 내가 말을 했어? 오리발 내밀고 싶더라.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두 번째, 이게 포인트인데, ADHD는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다. 집중력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 꽂히면, 그것만 올인이 돼서 집중력 전이가 잘 안 된다. 그의 내용을 한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DHD 아이들을 우리가, 이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귀찮지만. 얘 자꾸 규칙을 어기니까 귀찮아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워주고, 뭐 해줘라? 엄지척 해줘라. 칭찬해주고, 그러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지. 더 이상 우리 ADHD를 범죄시 이상한 아이 취급하는 거 이렇게 해서 표현을 시켜드려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음성변조기라는 앱을 써보신 분 계신가요? 음성변조기 네, 그 구글플레이 가시는 데서 음성변조기 하나 내려받으세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쑥스럽지. 목소리를 처음에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노래한 거야. 선생님이 노래하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앱을 한번 깔아보세요. 음성 변조기 휴대폰에서 네 지금 해보세요. 음성 변조기 앱이 무료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3종류인데 저는 효과적용 음성변환기를 쓰고 있습니다. 효과적용 음성변환기가 안드로이드인데 지나친 제 기능이 있어요. 영상도 만들죠. 파란색 그게 저의 큰 무기였어요. 수업할 때 애들 교과서 읽는 거를 거기다가 녹음하고 음성 변조해서 올려주면 애들이 좋아서 죽을라. 요즘 애들 코드에 딱 맞는 거예요. 음성 변조. 제가 그 요즘 아이들에게 음성 변조가 갖는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가 올린 영상이 유튜브에 7,500개가량 돼요. 그런데 조회수 1, 2, 3위 중에 2위, 3위가 바로 음성 변조입니다. 조회수가 압도적이에요. 얘는 18만, 얘는 7.3만. 근데 별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에게 어필하는 데는 바로 이게 최고다. 18만 조회수. 조회수 7만 되는 거.
목소리예요? 이게 제 노래인데 댓글이 외국 아이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 근데 영어가 아니야. 뭐 이거 뭐 서바나 뭐 이런 뭐. 아 이마 지금 한편으로 우리들이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한편으로는 무기력한 척하는 애들하고 한편으로는 나대는 애들. 근데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 나대는 애들은 노래 불러라 그러면 죽어요 그냥. 도와줘. 와!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막 올려줘. 그럼 페북스타 됐다고 나네. 그러면 선생님들 그 앱에다가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음성 변조의 세계로 가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ADHD 송을 선생님 요 반주 맞춰서 휴대폰에 녹음기를 휴대폰 음성 변조 앱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갑니다. 녹음하셔요. 녹음하셔서 들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음성 변조 성공하신 선생님들 어여 가져가세요.